한국 바둑 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이 오늘 청남대에서 맞붙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불계승을 거두며 한국 바둑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를 그대로 축소해 작은 청와대로 불리는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 우리나라 랭킹 1위인 박정환 구단과 중국 랭킹 1위인 커제 구단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초반 커제 구단이 공격에 나서고 박정환 구단이 응수하는 형세. 5시간 반에 걸친 대국에서 박 구단은 중반 이후 좌변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188수 만에 불계승했습니다. 중반에 좀 약간 실수를 해서 바둑이 좀 나빠졌는데 상대 선수가 좀 낙관을 한 탓인지 계속 물러서서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정상급 기사들의 바둑 전쟁이 벌어진 청남대로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대회 공개 해설회에 100여 명이 찾아 뜨거운 열기를 실감했습니다. 홍주에서 이런 세계적인 LGBT 대회가 생겨서요. 기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바둑 대회가 이곳 청남대에서 열리면서 국제적인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나 중국 선수들이 많이 참여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대회 8강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32강에서 이세돌 구단을 꺾은 구리 구단을 상대로 설욕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